일본에서 감염 중 확진 통보를 받은 20대 직장 여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활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여성은 당국의 감염 경로 조사에서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처벌 조항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도쿄에 직장을 둔 이 여성은 야마나시 현의 고향집에서 연휴를 보내기 위해 지난달 29일 오후 신주쿠에서 고속버스를 탔다. 야마나시현을 비롯한 각 지자체가 연휴를 앞두고 감염 증 확산을 우려해 귀성자제를 호소하고 있던 상황에서다. 지난달 30일 고향의 친구 집에서 4명이 모이는 식사자리에 참석한 여성은 그날 도쿄의 직장 동료가 감염 판정을 받으면서 농후접촉자로 분류돼 이튿날인 5월 1일 PCR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나왔고 5월 2일 오전 9시쯤 당사자에게 통보됐다고 한다. 이 여성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곧바로 짐을 챙겨 버스편으로 귀경길에 올랐다. 지난달 26일부터 미각 이상 등 감염증 증상을 겪은 이 여성은 그러나 보건소 등에는 감염 사실을 통보받기 전인 5월 1일 밤에 귀경버스를 탔다고 거짓 설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야마나시현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여성이 지난 1일 고향에서 만난 남자친구도 양성으로 나왔다며 양성 통보를 받고도 대중교통편을 이용해 귀경하고 자신의 행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증자일 경우 자택이나 호텔 등 당국이 지정하는 곳에 대기토록 요청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이 여성 사례를 계기로 일본 인터넷 공간에서는 처벌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의 댓글을 통해 보도 내용을 보면 화가 나는 것을 넘어 일본에 이런 인간이 있는지 기가 막힌다며 양성 판정 후의 행동에 대해 검찰이 상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오사카에서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전자 증폭 검사가 최대 10일 걸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지지통신은 누적 감염자가 1600명을 넘어선 오사카에서 보건소가 시민에게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실제 검사를 받을 때까지 최대 10일 기다려야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 역내 감염자 40%가 집중된 오사카시에서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10일을 기다려야 했다. 환자 급증에 검사 태세가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형 연휴가 끝나가며 감염증 검사 검수가 다소 줄어든 지난 1일 기준에서도 검사를 받으려면 5일 정도 기다려야 했다. 당국은 중증 환자와 집단 감염 환자의 검사를 우선시했음에도 기다리던 중 병세가 급변해 입원하게 되는 환자들도 있었다. 감염 증상을 보인 환자가 검사를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현지 의료인이 주장하기도 했다. 오사카에 있는 한 클리닉의 남성 원장은 폐렴이 있는 환자에게 보건소가 검사를 거부했다고 통신에 밝혔다. 클리닉 내 발열 증상을 보인 직원은 검사를 받지 못해 직장에 복귀할 수 없어 2주간 자택 격리 중이라고 전했다.